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탄소 흡수력이 나무보다 강한 해초를 바닷속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앞바다입니다. 잠수부가 수심 5m 아래로 내려가 사각틀에 해초를 고정시킵니다. 탄소 흡수력이 뛰어난 잘피를 바닷속에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인천시는 뿌리가 있는 해초류인 잘피를 연구한 지 5년 만에 바다 이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매달 한 5회 정도 모니터링을 할 거거든요. 얼마나 잘 번식하고 얼마나 뿌리가 잘 잡혔는지. 1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잘피가 자라면 연간 8만 3천여 톤에 이르는 탄소를 흡수합니다. 같은 면적에 심는 나무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이곳에 잘피와 같은 해양식물 20제곱미터를 심어놓으면 3, 4년 뒤에 만 배 이상 번식해 바다숲이 조성됩니다. 해초나 갯벌 등이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큽니다.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 이상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시는 앞으로 탄소 중립 정책 확대를 위해 잘피숲 조성 사업을 11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